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소망찬 말씀을 배웁니다. 하늘에서 일어날 일, 이제는 이 지상이 아니고 하늘로 옮겨져서 이제 시공을 초월한 그러한 영원 세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22장부터는 그러한 영원 세계, 이 지상의 모든 연대기가 끝나고 영원에서의 말씀이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소망 가운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환란도 다 끝나고 천년왕국도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이제야말로 다시 죄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참 거듭난 성도들이 사는 새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있을 일, 거기에 새로운 낙원과 생명수강에 관한 그러한 복된 소망의 소식을 우리가 오늘부터 상고하고, 이제 오늘과 또 그 다음에 두 번만 더 이제 이 말씀을 강의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다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연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오늘 요즘 세대에 살고 있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시대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해주는 권면 내지는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2장 16절에 나중에 가보면은 미리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22장 6절로 21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먼저 먼저 예습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시공이 있는 그러한 이 땅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서, 앞으로 영원한 세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환란과 천년 왕국 기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2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옛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염검으로 둘러치고 천사들이 지키게 하고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아담과 이브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생명나무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생명이 안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란과 천년 기간에 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고 구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리를 받는다. 다시 옛날 아담과 이브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과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들은 요즘 은혜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는 다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경고라 이거죠. 두 번째,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22장 17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 자다. 이건 뭔가 하면은 지금 은혜 시대, 휴고가 일어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이제는 그 생명수를 값없이 먹어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프리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기만 하면은 그의 말씀과 그 피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거듭나서 참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요
본면하는 말씀이며 마지막 초청을 하는 말씀이 이완기수록 22장 17절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가하고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는 이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기롱하여 말하기를 그 주의가 임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목사님의 90% 이상이 이 침략을 제외한 미국 목사님의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다시 내려와서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는 사실은 참 놀랄 일입니다. 22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시리라. 그럴 때 아멘. 그러고서 사도 요한이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쯤 되면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환란이 지나고 그때쯤 되면은 다 알게 돼 있죠. 지금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미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미 이 땅에 오셨고 20장에서 천년을 통치하셨고 21장에서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2장 6절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권면과 마지막 경고가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이요 마지막 축복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영혼을 다루는데 이때는 땅에 혈과 육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땅에는 있습니다. 하늘에는 시공을 초월한 곳이지만은 이 땅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땅에는 여전히 태양이 비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그때는 영생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2장 1절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이제 1절부터 한절 한절 말씀을 먹으면서 묵상하며 상고해 보겠습니다. 2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여러분 이 참 생명수강이 그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을 먹기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에스겔서 44장부터 48장 즉 천년왕국 때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에는 성전 그 밑에서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닙니다. 물론 천년왕국의 이 지상에서 성전 밑에서도 물이 흘러나온다고 에스겔서 47장 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과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과 이 지상에 있는 성전과 다른 것인데 22장에 있는 도성 그 하나님의 성전인 도성은 그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높이와 높이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500마일이지만 에스겔서 48장에 지어질 이 도성은 성전은 18,000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파별로 다 분배가 되는 것이 있지만은 22장에서는 나눠지는 땅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다 이렇게 여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안에 주는 물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 잘 알듯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어떤 여인의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꿔도 만족하지 못해서 여섯 번째 남편하고는 정말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제 혼인신고 하지 않고 그냥 보이프렌드로 사는 이런 위치에 있었죠. 우리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럴 때 그는 남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남편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란 존재는 나에게 이 생명의 물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고 바로 나는 죄인이란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남편을 내가 맞아들이지 않고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고백을 주님이 네 말한 것이 옳도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는 죄를 용서받았고 그때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그 안에 흘러넘쳐 들어갈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를 멸시하고 손꼬락질하는 그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이분 바로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와보라 이렇게 전도할 때 모든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나왔고 그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강이 있는데 이것을 생명수 강이다. 그거 먹기만 하면은 영원히 사는 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시황이 만약 이걸 알았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때는 아직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없었지요. 예. 참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은 그 영원한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심령 속에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물질로 될까 이 세상의 정욕과 정욕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안목의 정욕도 아니요. 이생의 자랑도 아니요. 이 세상의 이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정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정욕과 자랑과 참 이런 것들은 도저히 참 영원한 이 생명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깊은 속에 내재하는 갈증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한 생명의 안에 들어갔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갖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분을 모셔드리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장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럴 때 무엇을 외치니까 그럴 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외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그랬죠. 그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냐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옛날 말씀으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가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생명을 받게 되므로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릴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착한 대가를 받고 살 뿐이지 생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이 땅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70년, 80년 동안 나에게 그 열매가 오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생명이 없는 분이 있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그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수는 바로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 같은 능력에 있는 영생을 주는 바로 그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는 실제 강이 있고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로 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길가에 자라는 나무들의 뿌리들이 이 강물에 닿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성의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강가의 나무들 여러분 저기 하늘에 있는 것을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많은 흰옷 입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생명강이 있습니다. 12가지 실관련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서 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보게 되면은 뚝 위에 강가로 이평가 접해내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이죠.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같은 구절로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말씀과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가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 그 안에 있는 모습을 얘기한 것이요. 거기에 바로 생명수가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4장에서 48장에 있는 거기 도성은 이 지상에 지구 위의 천년왕국 때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과 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44장은 레위인들이 출입하는 문자적인 이 땅에 있는 성소이고 문자적인 지상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는 문자적인 성전이 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문자적인 성전은 나누어진 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다 땅을 회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든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이 거기 왕으로 다스릴 때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눠줘서 각 지파별로 찾아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 있는 도성은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고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치는 영광이 그보다 더 밝기 때문에 태양빛이 필요가 없고 달빛도 별빛도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직분인 레위인이나 사독의 아들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계시록의 성전은 에스겔서의 성전과의 규모도 크기도 다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도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15,000마일 엄청나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어질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 세워질 성전은 18,000자기 때문에 한 9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9마일과 1,500마일이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22장 2절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에스겔서의 나무에는 생명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어떤 종류의 나무로서 달마다 과실을 맺기는 맺지만 생명나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도성에 있는 참 낙원에 있는 그러한 나무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열매를 달마다 12가지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강이 있는데 성전이 없는 그 성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강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아까 읽었지만 그 도성 거리의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죠.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이미 그것을 못 먹도록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그 아담을 내쫓을 때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왜 내쫓았을까 그렇지만 그를 내쫓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진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면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쳐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다음에 다시 생명나무를 주시라고 그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후에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가 됐을 때 생명나무를 다시 주어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이 안에 영생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나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줄 알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분의 말씀이죠.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22장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5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이 통치는 지금 이 땅의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나서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참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요 함께 고난받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 다스림은 천년 왕국 때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분만이 왕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이미 왕권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정사와 권세 그 아래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홀로 왕이요. 이제는 많은 왕들이 필요하죠. 이 땅을 다스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릴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왕도 필요할 것이요. 대통령도 필요할 것이요. 거기에 모든 필요한 행정기관의 많은 장들도 필요할 것이요. 지금 이 땅처럼 다스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 믿지 않은 사람을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며 핍박받은 자녀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데 이것은 통치는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 통치가 시작될 때 시작해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이 통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우리의 고생은 잠깐이지만 이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 우리가 실수해서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저주와 고통과 속에서 지옥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마귀란 존재와 그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그들을 가둘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고 불못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말했고 영영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말고 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그분이 마련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이 통치에 관해서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니엘서 7장 14절과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분께 다스림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다스림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다스림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다 포함합니다. 그들이 이제 왕권을 받는다 이거죠. 이 모든 왕국을 다 차지할 것이다. 영원무궁토록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옛날 바벨도 멸망했습니다. 니므롯의 바벨도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도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산헤립도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나라의 다리오도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랍의 결국 그리스의 알렉산더도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시저도 멸망했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나라들도 열국들도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주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만이 이 땅을 찾아올 수 있으니 마치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가 지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니까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네 여덟 식구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국말 한자를 보게 되면 뜻이 있죠. 배선자를 보게 되면 배주자 옆에다가 여덟 팔자 밑에다가 입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배 안에 여덟 명이 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옛날 니므롯이 바벨에서 바벨탑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했을 때 그들 중에 일부들이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발생한 때가 그 바벨탑을 쌓고 흩어진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가라야 들었던 것을 가지고 그 뜻을 그 말에 넣어가지고 중국말이 많은 것이 결국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허슨 테일러 같은 중국 선교사는 중국 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를 의자를 앞뒤로 크게 써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말을 못하니까. 오를 의자는 바로 양자 밑에 내 양이 나 아자가 있는 거죠. 양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밑에 나를 둔 겁니다. 그 밑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절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바로 의롭게 된다. 양과 내가 같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의롭게 된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바로 하나가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다니엘서에 지금 잠깐 더 봉독한 구절은 굉장히 명백하고 중요한 것이요. 이 통치권은 천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는 통치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은 저녁과 아침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첫째 날은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도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여섯째 날까지도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그냥 쉬신이라, 저녁과 아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끝이 없이 간다. 일곱째 날은 끝이 없이 간다는 것은 일곱째 천년, 천년 왕국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영원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날이 저녁과 아침이 있음을 보지만, 2장에서 이르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장 1절 2절 보면,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저녁과 아침이란 말이 없어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일곱째 날은 저녁과 아침이 되는 일곱째 날이라다. 이런 말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축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6천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6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천년, 일곱째 날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모든 악인들 마귀들과 멸해버리고 천년 왕국으로 통치합니다. 이날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마귀가 땅에 올라서 유혹할 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불로 심판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다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21장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시작되는 이것을 볼 수 있고, 22장은 이렇게 영원 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올라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들은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방문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기 위해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아담에게는 금해졌지만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다 제거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죄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으므로 생명나무에 가서 그것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은, 일곱째 날 저녁은 환란이라, 그날의 아침은 끝이 없죠. 그러므로 천년 왕국 기간의 아침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아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알아야만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알지는 못해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을 내가 빠져나가는 오히려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성녀로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는 자니라. 종교도 구원 못합니다. 교회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녀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면서 성녀로 거듭나서 지금부터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준비되신 분은 지금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또 구원받은 분들 이 시간에 소망 가운데 확신이 서서 이제는 이 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수로 인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